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리랑이 그만큼 그 동시대의 노래 가운데서도 상당히 상징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본다면은 아리랑은 벌써 이 이전에 많이 불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1865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중건 공사 때 태백산맥 주변의 노동요였던 정선 아리랑이 인기를 끌었다는 것이다. 당시 경복궁 중건에 쓰일 목재는 거의 강원도에서 가져왔고 배로 목재를 나르며 부르던 아리랑이 노동에 지친 일꾼들의 흥을 돋구었다. 빙구름 떠다시 둥실둥실 떠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경복궁이 그야말로 한 7년간 전국 각지의 노래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노동을 마치고 밤에 쉬는 시간이면 자기 고향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 그때 성행하던 아리랑이라고 다령조의 노래가 결합이 되면서 아리랑 아리랑이라는 이런 후렴이 붙어지는 새로운 노래로 만들어졌다. 그때의 아리랑은 각 지역의 소리에서 새로운 노래로 바뀌어진 노래 이렇게 우리가 보죠. 경복궁 중건이 끝난 후 전국에서 모였던 일꾼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아리랑은 각자 지역색에 맞는 아리랑으로 다시 태어났다.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아리랑이 모두 다른 것은 아마 넘는 고개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아리랑은 1926년 나홍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이다. 1937년 한 잡지에 따르면 나홍규는 한 노동자가 부르는 아리랑을 듣고 영화 음악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청진에서 회령까지 철도가 놓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철로길을 닦으면서 아리랑 아리랑 하고 부르던 구슬픈 노래가 아름답게 여겨졌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여동생을 범하려던 일본 경찰 앞잡이를 살해한 주인공. 너를 살인죄로 체포한다! 맞죠? 우리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인 거요! 그는 결국 체포되어 끌려간다. 줄에 묶여 고개를 넘어가는 주인공. 일제 침탈의 아픔을 표현한 것이 바로 아리랑이었다. 아리랑이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